그러니까 화를 날 때마다 푸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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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서 어느 순간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홧김 범죄라고 할 정도로 한번 폭발하는 경우가 무섭다. 그럼 그런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저 있어요. 네. 저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앞에 차가 이제 그 주차장 올라가는 바가 망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부르고 하면 되는데 계속 뭐 누르고 이렇게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그 발을 부시는 나는 가서 사람을 불러오는 줄 알았더니 그걸 정말 발로 차고 안 되니까 또 막 성질이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어떤 도구를 가져와서 거기를 부수고 그리고는 들어가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도망갔어요. 무서워서. 예. 운전자 저도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운전석에 있는데 누가 빵 하는 소리 들리면은 엄청 순간적으로 그렇죠. 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가 올라와요. 왜냐면 그것도 못 기다리나? 뭐 이런 그게 이제 반발심 같은 게 엄청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뭐 대중 앞에서는 아니니까 막 욕을 막 하거든요. 차 안에서는. 근데 아까 이제 박종인 신부님 그 말씀하셨잖아요. 이제 그렇게 화를 분출하는 건 괜찮다. 근데 그것도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반복적으로 분출되는 화가 그게 결국은 그 분출됐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쌓이거든요. 무의식 안에. 아, 맞아요. 그러다가 어쩔 때는 큰 건 할 수 있습니다. 큰 건 하나.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그 체크를 해봐서 정기적으로 화가 이렇게 분출되는 횟수가 빈번하다 그러면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명동에 또 재미난 분들이 많아서 엄청 많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렇게 좀 목격담이 있을 것 같아요. 한 4회분 나오는데 그 얘기는. 제가 편집해서 쓸게요. 네, 다양한 분들 많아요. 근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.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상식적이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자매님이고 형제님인데 어떤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 포인트가 사실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거에 만족을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임계점이 다다라서 파이어 이렇게 폭발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쏟아내시는 분들을 설찬히 보죠. 네. 네, 심심하지 않게 봐요. 네,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런 거 저런 거 사연들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더라고요. 저희 신부님들이 약간 조금 어느 신부님이요? 명동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뭐 그런 거를 다 받아. 아 그러면 그 대상이 되신다는 건가요? 그렇죠. 당하는 거죠. 악플이 대상. 악플이 대상. 근데 그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. 네.